그리고 두 번째, 전체적인 배경을 구성하는 것은 월드 빌더나 직급이 높은 분이 하시는 것인가요? 직급은 상관없고, 이게 개발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데, 뭐, 인원이 많거나 프로젝트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이제 레벨러 역할이 분리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 기획에서 이제 구성을 해서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규모가 좀 작다 싶으면 이제 한 명이 프랍이랑 레벨까지 다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최악이면 이제 배경 모델링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개발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뭔가 레벨러의 역할이 따로 분리되어 가는 추세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전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한 명이 프랍이랑 레벨 다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직하고 나서 이제 레벨러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개발 환경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빡하긴 한데, 이제 큰 규모 MMO 팀, 뭐 100명 전후 되는 팀은 거의 나눠져 있긴 한것 같아요. 네. 여담이긴 한데, 저는 근데 이렇게 레벨도 하면서 프랍도 좀, 그러니까 이게 하나 했다 하나면 하나 까먹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아, 프랍 했다가, 맞아요. 레벨 한 1년 했다가 제가 최근에 또 프랍 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했었지? 막 하다가 지금 요즘 프랍 하다가 레벨 어떻게 하지?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도 좋고 뭐 같이 하는 것도 좋은데 맞습니다. 다 잘해야 된다는 거. 하나만 못 파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레벨 안 하고 그냥 난 풀업으로 짝 먹겠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자, 레벨 다음. 잘하면 된다. 네. 자, 3번. 네, 뭐 라이팅만 하는 파트는 없고 배경 모델러가 모델링 텍스처 라이팅을 다 하는 것인가요? 네, 뭐 아까 질문이랑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것도 팀 규모에 따라 다른데, 규모가 커가지고 파트가 세분화되어 있는 팀이면 라이팅 작업자가 뭐 따로 있을 수도 있고, 배경 모델러가 모델링 텍스처 작업을 하고, 라이팅은 보통 레벨러가 프랍트 배치하면서 라이팅도 같이 작업을 하는 경우인데, 이것도 역시 규모가 작으면 배경 모델러가 한 명이 다 합니다. 그쵸. 네. 심지어는 저 진짜 작은 막 10명 그런 데서는 막 배경 모델러가 UI, 원화, 와우. 뭐막 다 하죠. 그냥. 그거는 배경 모델러가 아니라 그냥 거의 아트. 잡부죠, 잡부.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최적화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그리고 워크플로우, 배경 워크플로우, 그런 작업 순서가 궁금합니다. 최적화 방식은 프로젝트마다 다른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회사 다니면서 가장 처음에 지원 작업했던 프로젝트가 약간 VR로 하는 프로젝트였거든요. 이거는 플레이어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고개만 돌리면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이게 모델링 뒷면이 보일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델링 뒷면의 폴리곤은 뭐다 제거한다던가? 뭐 아마 모바일 플랫폼에서 카메라가 고정된 게임들이 아마 이 방법을 흔하게 쓸것 같아요. 그리고 뭐또 어떤 경우에는 한 화면 안에 뭐 불러오는 쉐이더 종류가 많을수록 막 드로우 콜이 올라가가지고 뭐 최대한 한 텍스처 안에다가 많은 프랍들을 이제 넣어서 작업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러면은 이제 그 씬을 불러오면서 같이 들어오는 이제 쉐이더 종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드로우 콜이 낮춰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시간 라이트도 실시간으로 연산하는 작업이라 가지고 최적화에 영향을 주는데요. 베이크용 라이트를 따로 설치하고 뭐이 빛에 영향을 받는 그림자들을 뭐 베이킹해 가지고 이미지 텍스처로 넣었던 방식을 사용했는데 뭐 이걸 라이트 맵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시간 연산이 줄어주는 대신에 이 방식을 사용하려면은 씬 안에 들어가는 모든 폴리곤들의 그림자용 UV를 이제 투 채널에다가 다 펴야 됐어요. 그래서 일정에서 좀 엄청 큰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거는 이제 저해상도로 넣으면은 UV 단면에 이제 계단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방지하려고 전부 수직 수평으로 펴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약간 시간과 정신의 방에 있는 작업과도 같아서 저는 이거를 제일 싫어했었어요. 라이트맵 말만 들어도 네. 경기를 일으킵니다, 진짜. 네. 그리고 워크플로우는 이건 다들 똑같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굳이 설명드리자면 작업 순서는 이제 가장 먼저 원화를 보고 뭐 어느 부분을 어떻게 모듈화 할지 계획하고 대화를 하거나 뭐 기획서를 통해서 어느 곳에 들어갈 작업물인지 파악하는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멀리 배치되거나 뭐 중요도가 낮으면 텍스처를 작게 쓰거나 디테일을 낮춰서 주변에 있는 프랍들이랑 뭐 밀도를 맞추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미 모델링을 진행해서 두께감이라던가 스케일이 잘
맵 안에 어우러지는지 적용해서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스컵팅이 가능한 정도의 디테일 모델링을 작업하고 지브러쉬로 넘어가는데, 저는 보통 지브러쉬 작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피드백을 요청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지브러쉬 작업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수정 요청이 들어오면은 다시 작업해야 되는 공수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브러쉬로 하이풀 작업이 이 상태에서 완료가 되면 맥스로 가져와서 로우풀 작업하고 UV 펴고. 네,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로우풀은 이제 아까 전에 지브러쉬 가져오기 직전 모델링이랑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이 모델링 활용해서 좀 수정하는 방식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좀 큰 공수는 안 들고, UV 펼 때는 직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해상도로 이제 최적화하면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UV 단면에 계단현상 일어나는 걸 방지하려고 최대한 수직 수평으로 펴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브스텐스 페인터에서 베이크하고 머터리얼 적용하고 텍스처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좀 엔진에 모델링을 넣은 상태로 해당 맵의 뭐 바닥 색상이라던가 라이트 색상에 잘 붙는 텍스처를 선정해서 작업하는 편이에요. 아, 네. 아주 자세하게 워크플로우를 설명해 주셔서. 아주 절절하게. 아니, 친절한 자세한 설명. 분명 네. 질문하신 분들도 이제 좀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 UV 수직 수평 진짜 이걸 좀 간과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중요한 거 같아요. 특히 노말맵 같은 거 뭐 네, 노말맵. 네, 그 계단 현상. 요거는 제가 나중에 유튜브 할 때 왜 그렇게 펴야 되는지 좀 따로 네,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긴 하거든요. 오. 네. 저도 첨언을 조금 하자면 최적화 이전에 제가 내가 얼랩을 진짜 알차게 피긴 폈나 한번 생각해야 되고 진짜 얼랩이 이게 프로세스 안에서 그 모델링, 지브러시, 페인터 중간에 껴있는 얼랩을 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놓은 거 보여주는 게 다 이 얼랩 해상도인데 너무 중요하거든요. 진짜 얼랩 잘 피는 게 중요하고 거기서 이제 텍스처 한 장이라도 어떻게 줄일까, 메터리얼 하나라도 어떻게 줄일까 그 생각이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돌려 쓸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돌려 쓰고. 맞아요. 최대한. 네. 또 안 보인다 싶으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과감하게 해상도나 비율 뭐 다 줄이고. 네. 근데 부작용이 이게 예전에 게임에서 안 보일 줄 알았던 문 윗부분인데 네.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컷업이라 위만 보이더라고요. 막 그런 불상사가 있다. 네, 아니면 레벨러가 저도 모르게 이걸 완전 180도 회전해서 뭔가 배치하는 네.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건 좀 알 수 없는 변수긴 한데 그렇고, 네, 아 그렇습니다. 그 정도 있는 것 같네요. 이 워크플로우 관련해서는 제가 유튜브에 올린다는 게 너무 많아지네요 지금. 워크플로우 관련해서도 오래 네. 바쁘시네요. 할 목록만 투두리스트만 아주 네, 유튜브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만약 포트폴리오를 보신다면은 어떤 걸 중점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포폴 볼 때 프로젝트에 투입이 될 수 있을 만큼 스타일이 잘 맞는 작업물이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거기서 좀 디테일하게 이제 사용하는 색감은 잘 맞는지, 뭐 텍스처는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생략하는지, 커버처 러프니스를 뭐 과하게 사용해서 어색해 보이지는 않는지 뭐 등등 이런 걸 보는 편인데,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는 경우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딱 보자마자 와 이거다 하는 경우가 맞아 맞아 와 이 사람이다 맞아 이 사람이다 딱 그거 사실 여러분 3초면은 판별됩니다. 3초 아 3초 안에 나옵니다. 전체에서 가끔은 거기서 이제 와 하는 작업물을 보기 때문에 좀 전체적 느낌의 퀄리티를 올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막 오히려 와 하는 작업물들 확대해서 보면은 러프하게 날려서 묘사하시는 분들 계신데 뭐 이런 분들이 저는 오히려 더 프로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필요한 부분에만 빠르게 터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완성도 있어 보이게 하는 그 노련함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하지만 이거는 정말 잘했을 때 얘기고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면 이제 꼼꼼하게 작업하시는 게 좋겠죠. 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프로그램 숙련도가 높아 보이거나 하면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섭디 같은 거. 섭디나 뭐 아까 폴리곤도님 하신 것처럼 그런 얼리얼 엔진에서 뭐 이런 것도 해봤다. 뭐 이런 것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건 프로 정말 프로들의 얘기고요.
이게 웬만한 취준생분들은 하나하나 정말 잘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첫 느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아트를 하다 보니까 첫 느낌이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서 이제 괜찮다 싶으면 이제 세부적으로 모델링의 느낌이나 지브러시의 텍스처 느낌을 보고요. 결과적으로는 감각을 보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저희도 같이 포트폴리오 보다 보면, 감각이 좀 있네? 감각이 없네? 약간 요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연차라면 좀 부족하더라도 이런 발전 가능성을 보고, 경력자라면은 그 점에서 나오는 개인작과 회사 작업물. 감각이라는 말이 참, 네. 아, 애매하죠. 애매하니까 이게 취향도 있고, 맞아요, 누구는 반대하고, 취향이. 네, 뭐, 세 명이 면접 가는데 두 명은 반대하고 한 명이 극구 뽑자고 해서 뽑는 경우도 있고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자, 배경 모델러로서의 필요한 자질, 이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나요? 배경 모델러의 자질은 이제 저는 이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협업 능력과 양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배경은 게임 화면에서 가장 뒤에 깔리고 보이는 면적도 가장 넓기 때문에 그 위에 캐릭터랑 뭐 이펙트, UI까지 이제 전부 배경이랑 어우러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솔직히 배경 화려하고 이쁘게 만들면 좋은데 이게 배경이 너무 튀면은 또 캐릭터가 안 보이고 궁각할 때 이제 이펙트도 가시성이 떨어져가지고 게임 오래 플레이하다 보면은 눈이 아프고 산만해요. 그쵸. 그래서 뭐 어느 한 부분 튀지 않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뭔가 조절하는 능력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협업 능력도 좀 중요한 게뭐 연출신 배경을 제작하는데 뭐 애니메이터 분들은 카메라가 막 엄청 화려하게 많이 돌수록 멋있어 보이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카메라가 많이 돌면 뒤에 보여야 할 배경 면적이 아, 맞아, 넓어가지고 맞아. 좀 배경 쪽에서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커뮤니케이션으로 잘 타협해야 할 필요도 있고 또는 뭐 이쁘게 정성스럽게 만든 모델링이 새로 생긴 UI 버튼에 가려져가지고 맞아, 아 이거 어떡해 UI 이러면서 이제 맞죠. 그럼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배치를 이렇게 미묘하게 수정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뭐 기획적으로 추가된 컨텐츠나 뭐 플레이어 동선 등으로 인해서 뭐 기획자분들이랑 소통해야 할 일도 생기기 때문에 사직군과 어느 정도 맞물려 있는 직군으로서 좀 소통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실무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이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진짜 필요한 자질들입니다, 이게. 네, 저도 첨언 조금 하면은 크게는 모델러와 레벨러의 자질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인 툴의 사용과 감각은 어느 정도 된다는 가정하에서 똑같은 얘기인데요. 전체를 보는 안목이 중요하고, 캐릭터와 다르게 우리는 자기 것만 돋보이고 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배격자들하고 톤을 맞추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스타일에 잘 적응하는 능력. 근데 이건 뭐 어느 아트 파트나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배경은 워낙 방대해서 이 세상 모든 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진짜. 진짜. 이게 뭐 판타지 장르 하나에 국한되거나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 현대물이나 뭐 옛날 역사물, SF, 건물들의 양식이나 심지어는 우리 뭐 길가에 지나다니는 풀, 산속의 바위, 비 내릴 때 땅의 느낌이 또 이렇네, 뭐내 주변의 사물들, 바로 옆에 이 책상 뭐 이런 거라도. 그래서 항상 새롭기 때문에 저도, 관찰을 자주 하는 네, 게 관찰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정말. 그리고 뭐 식생, 뭐 석상, 기계, 천, 엄청나게 큰 무언가, 복잡한 건물, 뭐 모듈, 이게 뭐 하던 것만 하면은 새로운 거 받았을 때 멘붕이 오는 거든요. 멘붕 완전 뭐 제가 본 사람 중에 5년간 돌 말해서 돌은 진짜 어떡해 돌신인데, 돌 장인이네요 근데 다른 거 시키면 막 못해. 막뭐 이럴 수도 아 있고. 그래서 이제 자신만의 무기를 만드는 것, 이게 뭐 반대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나만 잘한, 자신만의 무기를 만드는 게또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어떠한, 하나는 내가 진짜 잘한다. 지브러시 하나는 내가 진짜 또 잘해. 디자이너 하나는 내가 또 엄청 잘해. 뭐 이런 무기 하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실 이렇게 말했는데 보면은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하더라고요. 네. 뭘 시켜도 다 잘하더라고요. 그런가, 이렇게 이제 짜집기 능력, 기존 완성된 작업물 갖고 어떻게 내가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능력도 되게 배경은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새로 만들면은 끝도 없이 리소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오크통 하나 만들려고 주문이 오면은 예전 걸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새로 안 만들고, 이런 거랑 이제 기본을 잘하자, 기본 능력. 아, 이게 기초. 모델링, 네, 특히 이 우리 3D 모델러인데 모델링 기초를 무시하고, 이게 너 지브러시에 너 박스 넘겨가지고 지브러시에서 막 파서 그럴싸하게 나오면은 그게 내 실력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 그냥 빼박기.
네. 이게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제가 모델링을 사실 막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지브러시에서 그거를 커버하려고 지브러시에서 막 더 하고 이랬는데 페인터도 그렇고 페인터 요즘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럴싸하게 나오잖아요. 막. 맞아요. 모터리얼 이것저것 때려보고. 네. 근데 아 이런 거를 내가 잘하는 줄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기본 모델링과 모델링의 흐름이라든지 쉐입 뭐 이런 그런 것들 조형 감각 모델링 실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요. 마지막 질문인가 이거? 본인만의 슬럼프 극복법. 슬럼프 극복법. 저는 좀 그때는 작업을 멈추고 좀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하는 편이에요. 처음에 작업이 잘 안 되고 막 아, 나 진짜 부족한 것 같다, 못한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에 이제 자괴감에 빠지고 막 우울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나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슬럼프에 빠진 배경 모델러로서의 폴리곤 도둑이 있는가 하면 뭐 레이드 가서 딜 잘 넣는다고 칭찬받는 폴리곤 도둑이 있고 등산 가서 풍경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폴리곤 도둑이 있고 클라이밍하는 폴리곤 도둑이 있고 이래서 나의 어느 한 부분이 뭔가 잘 안 풀린다고 우울해할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걸 하면서 잠시 도망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좋다. 네. 네. 그래서 공부도 좀 중요하지만 저는 제 자신이랑 멘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리프레시하고 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좀 작업 좀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기분이 생길 때가 오는데 이제 그때 다시 작업하면 좀 술술술 잘 풀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배경 모델러로서의 폴리곤 도둑님과 또 다른 것들에서의 폴리곤 도둑님 듣고 보니까 정말 중요하고 좀 힘들더라도 이런 수많은 페르소나 중에 어디에선가 인정받는 내가 하나 있다는 게 참 삶에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회사에서는 갈굼받는다지만 유튜브에서는 칭찬받는다 뭐 이런 느낌인가. 네, 저는 약간 번아웃과 슬럼프가 조금 다른데 번아웃이 오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진짜 쉽니다. 근데 슬럼프는 보통 제가 내 실력이 모자란다는 거기서 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더 미친 듯이 작업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서 그러다 직질하는 스타일이시군요. 네, 약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 실력이 모자라는 고통에서 오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개선하려고 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번아웃이 또 오고 네, 그 번아웃이 오면 또 슬럼프가 이게 말하다 보니까 말장난 같은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번아웃은 너무 과한 일과 스트레스에서도 오지만 내가 이렇게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정하지 못할 때 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요즘 저는 지금 매우 공감이 되고 있고 요즘 제가 뭐 올해 계획 세우잖아요. 막 할 건 너무 많은데 이것도 해봐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하는데 시간은 없고 또 놀고만 싶고 맞아요.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폴리곤 도둑님도 그렇고 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매일 이룰 수 있는 작은 목표랑 이 선택과 집중 뭐 블렌더도 해봐야지 디자이너도 해봐야지 이거 해봐야지 올해 이거 해봐야지 보다 좀 하나라도 해보자 다른 건 다 오프시켜두고 내가 이거 한 번만 하나만 잘해본다 이런 것도 필요한데,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좀 작은 성취가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만 성취를 이뤄내가는 거. 이야, 이로써 구독자분들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마지막으로 네. 이제 3D 배경을 준비하시는 취준생 여러분들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늦지 않았으니까 조급해하지 않고, 주변에서 하는 말 듣지 말고 그냥 앞만 보자. 약간 이런.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저의 과거에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진짜. 네, 너무 막 주변에서 하는 말, 너무 늦었어. 막 이런 얘기를 듣고 막 흔들흔들 할 이유도 없고, 앞만 보고 가는 게 이제 좋지 않을까. 맞아요. 네. 진짜. 조급해 한다고 빨라지는 것도 없고. 맞아요. 조급해 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고. 아, 그렇습니다. 네. 저도 말씀드리면, 어렵게 배워야 오래 간다. 이게 요즘 제가 느끼는 끝까지 채찍 치렸네. 이게 쉽게 배운 뭐 이렇게 강의 하나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막 유튜브에서 네 거의 다 휘발되고요. 네 진짜 부딪혀 보면서 어렵게 배워야 자기 때문에 뒹굴고 해야 진짜 기억에 오래 남아요. 네. 맨땅에 헤딩 엄청나게 해봐야 자기 때 됩니다. 쉽게 가는 길 찾으려고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 메일이 가끔 오거든요. 아 뭐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 저도 지브러시 아예 체크한 것도 없을 때는 그냥 메뉴 하나하나 다 눌러보면서 했어요. 그냥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이게 뭔가 이게 뭔가 다
그때 한 기억들이 제가 좀 아직까지도 다 기억에 남기 때문에 어렵게 배워야 오래 간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이건 말하지 말자. 그자. 아, 왜요? 해요. 네, 여러분 아직도 제가 이 유튜브 제가 3주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유튜브 수익 창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네, 도와주시면은 네, 정말 여러분,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해주세요. 아유, 네, 좀 아, 이게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막 엄청 많이 자주 올리는 게 아니라서 할 말은 없지만 이 수익 창출 혹시 몰라요. 수익 창출이 되면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네, 수익 창출이 되는 순간 원동력이 좀될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수익 창출되는 시간이 제가 이제 코앞에 다다랐거든요. 근데 오. 거기서 자꾸 1년째 지금 코앞에서 지금 잠깐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요 영상을 네, 쭉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이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갈 때마다 한번 켜주고 식사하시러 가시고 이러면은 굉장히 좋을 것 아. 같습니다. 네. 아, 네. 아, 오늘 진짜 너무 고생하신 우리 폴리곤 도둑님 정말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는데 너무 질문을 되게 감사드리고.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덕분에 저도 되게 뭔가 이래저래 좀 깊게 생각해 본것 같아요. 아, 맞아. 이게 저도 예전에 인터뷰 한번 했던 것도 그렇고 이게 글을 씀으로써 자기가 정리되는 그런 맞아요. 게 있어서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다행입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네, 제가 이건 편집해서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